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 함께한다 1대1 온! 네, 국제유가 또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사실 유가 급등세는 좀 어떻게 보면 예견이 됐다고도 보여지죠. 작년에도 뭐 100달러까지 뭐 얘기가 나오고 했었으니까요. 자, 좀 자세한 이야기 이성찬님께 좀 들어볼까요? 또 작년에 뭐 100달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상을 했는데 이게 현실화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놀라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, 아무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유가가 오르는 게 어떤 유가에 대한 뭐 어떤 관심, 뭐 확률이 그 산업이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도 결론으로 봤을 때는 수요와 공급이거든요. 뭐 이런 점에서 뭐 아시겠지만 몇 년 전부터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좀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유가에 대한 수요 부분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었다라고 좀 판단되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지금 공급 부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국제 유가에 대한 상승세가 지금 계속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우선 아시겠지만 뭐 매일 들으셨겠지만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그 공격을 받았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지금 현재는 이런 국제적인 리스크가 아랍에미리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도 이 국제적 리스크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런 그 유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선물 가격도 올라가고 지금 현재 유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올라간다는 부분에 그 많이 지금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 구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지금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거의 뭐 천연가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석유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와 공급 문제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친환경 쪽으로의 이 방향이 글로벌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석유에 대한 생산 부분은 지금 전무하다시피 뭐 새로 생산 설비를 늘리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이제 공급적으로의 부족한 현상이 좀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이제 90달러 거의 다 올라왔잖아요. 근데 이제 2분기 때가 이제 95달러, 그리고 하반기 때 100달러 돌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, 뭐 이런 이 오펙이나 여러 이 기구들이 어떤 공급에 대한 부분 늘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80달러 선은 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지지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, 지지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네. 뭐 오펙 플러스의 증산을 한다고 해도 지금 이 유가 상황을 좀 잡기 어렵다라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공급에 있어서 공급을 받쳐주지 않는 지금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이번에 또 UAE 또 피격 또한 여기 또 심화시키는 상황이 된 거고.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뭐 이런 석유를 수입해서 그걸 좀 또 정제해서 또 물건을 만들고 수출하는 또 뭐 나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. 네, 우리 지금 산업에 있어서의 영향들 그리고 증시에 있어서 관련주들을 좀 어떻게 또 살펴보면 좋을까요? 유가가 이제 상승하게 된다면 수혜주가 또 있고 좀 피해주가 있잖아요. 뭐 피해주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항공, 해운 이런 이제 운임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네네. 뭐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. 유가가 올라갔을 때 이 업종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어떤 뭐 조선 건설 뭐 이런 그 업종들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올라갔을 때 특히 이제 아랍권을 중심으로 한 어떤 플랜트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그 관련주로 좀 분류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레깅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. 국제유가 올라갔을 때 마진 구조가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재무상으로 이득이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. 우선 1월, 그러니까 지난
주에 본다고 하더라도 복합 정제 마진이 배럴에 13.4달러. 그러니까 그 전주 대비해서 0.3달러 상승을 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정유주에 대한 관심이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높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선주들, 제가 어제 시간에도 조선주들 말씀을 좀 드렸는데, 여러 가지 그 매크로 지표가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 LNG선을 중심으로 한 수주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. 물론 이제 뭐 M&A 합병 이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가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긴 하지만 지금 펀드멘탈 상으로 봤을 때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이 수주나 그리고 국제 유가의 상승에 의한 또 추가적인 이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. 네. 우선 지금 이제 뭐 LNG 운반선 같은 경우가 작년 4분기부터 이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회복이 되는 구조로 좀 가고 있고, 최소 올해 51척의 발주가 좀 예정이 돼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기저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선업종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작년 초에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 때의 어떤 주가에 대한 상승 부분을 더 기대를 많이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그다음에 이제 유가가 오른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뭐 대체 에너지에 대한 이 관심이 많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네. 뭐 대체 에너지라고 한다면 뭐 친환경 여러 가지 뭐 섹터가 많이 있잖아요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풍력, 뭐 태양광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연초에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,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 BBB법이죠. 어떻게 보면은 이 재건 법안이나 여러 가지도 그 유럽 쪽에서의 친환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세제나 여러 세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한 법안들이 많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이 대체 에너지 또 친환경 관련 주들에 대한 관심을 또 가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. 뭐 에너지 산업은 친환경으로 가는 게 맞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한계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보니까 또 원전 관련 주에 대한 관심 또 있었던 거고요. 국제 유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분위기 속에서 대체 에너지까지 또 하지만 이 안에서 그래도 가장 뭐 핵심이 되는 섹터 하면 정유 쪽으로 봐야 되겠죠. 그렇죠. 마진에 대한 부분이 마진 배럴이나 이런 게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정유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네. 뭐 정유 업종이라고 하는 정유 화학을 많이 좀 그 합쳐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으로 봤을 때 화학 업종은 제품 많이 팔려야 이득인 부분이고 그렇죠. 이 정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제 마진이기 때문에 이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특히 이제 지금 정유주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는 좀 계속 지금 작년 9월부터 좀 반등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. 네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석유 수요까지도 정상화 된다고 한다면 앞서서 이제 화학 업체들이 잘 팔고 그리고 이 정유 업체들이 어떤 정제 마진이나 레깅 효과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정유화학 업종 전체적으로 이 상반기 때 기대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우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유 업체들이 특별하게 종목들 많지는 않아요. 네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어떤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계절적으로도 이제 겨울이 됐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너지 이런 공급이 더 필요할 것이고요.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뭐냐 한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 유가가 언제쯤 이게 조금 안정화될 것인가 이게 조금 관심이거든요. 네. 올해 좀 안정세를 보일 거라 보시는지요? 국제 유가는 저는 근데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. 계속. 왜냐하면 OPEC 플러스 국가들 사이에서도 신경전이 굉장히 좀 심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국제적 리스크는 좀 예측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저는 좀 국제 유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승에 대한 무게를 더 가져가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. 자, 관련 종목 좀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SOE 뭐 이런 거 보니까 3%대 지금 급등불 켜고 있는데 시장 상황과 좀 달리 가고 있죠. 몇몇 종목 좀 기술적인 분석해 볼까요? 우선 지금 정유 업종에 대한 종목 말씀드렸다시피 정유 업종이
좀 S-올만 약간 정유 쪽으로의 특화가 돼 있는데 네. 나머지 기업들은 화학과 이 정유를 같이 혼합을 해서 하고 그렇죠. 있는 네.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이제 같이 이제 정유 업종을 하면서 이 어떤 화학 제품 만드는 기업들이 몇몇이 있어요. 대표적인 이제 금호석유다. 금호석유라고 네.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작년에 어떤 그 중반부터 주가가 흘러내리기 시작했거든요. 그리고 지금 이제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5,100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합성 고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이 좀 하락한다는 분석이 작년 하반기부터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. 주가가 좀 약간의 좀 그 하방 그 경직성을 좀 하방 경직성 한마디로 크게 떨어지지 않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좀 제한적인 네, 구조로 네. 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지금 이제 뭐 범용 고무나 여러 가지 뭐 신규 증설이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금호석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최근에 좀 하향을 좀 했는데 어떤 뭐 크게 떨어지지 않지만은 그래도 지금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어떤 반등 모멘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정유 기업이라고 네, 네.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이 순이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. 이제 바닥 찾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그 지금 모르겠어요. 이게 어떻게 화학과 정유업종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유업종에 특화됐다라고 좀 말씀드린 게 좀 한계가 있지 않나 네,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. 자, 뭐 이렇게 또 뭐 굳이 모멘텀을 뭐 한 가지만 볼 건 아니니까요. 그러면 그래도 지금 오늘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관련주를 살펴보고 있으니 이 안에서 가장 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SOIL로 그럼 우리 마무리 좀 지어볼까요? 좀 분석 좀 해주시죠. 어떻습니까? 우선 정제 마진 개선 분명히 좀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그래도 5,100억 최근에 좀 많이 4,900억대에서 5,000억대 이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네.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에 대한 좀 상승 여력은 좀 나올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이 어떤 이제 팬데믹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완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작년에 이제 그 글로벌 쪽으로 이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부분은 올해는 이제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2분기부터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석유화학 제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한다면은 이 정제 마진에 대한 개선 부분은 더욱 더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증권사들 같은 경우 목표 주가를 지금 14만 원 이상까지는 계속 좀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, 네. 좀 볼 수 있겠고요. 작년에 그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유가에서 작년 11월, 12월 때 같은 게 약간 정체됐던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. 네. 근데 그 상황에서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공급 부족이 한 타이트한 수급이 지속됐기 때문에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하향을 거의 안 했어요. 지금 올려는 추세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은 이 SOIL의 어떤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하향할 모멘텀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네. 우선 SOIL 정유주에서 가장 큰 관심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뭐 실적 또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지금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, 그러면 우리 마무리는 매매 전략으로 하죠. 네. 지금 이제 95,200원에 형성을 하고 있고요. 네. 거래량과 함께 지금 양봉을 띄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거래량 양봉 그리고 주가 양봉이었을 때는 뭐 윗꼬리에 상관없이 매수를 좀 하는 부분은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네. 뭐 추정치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95,300원 이 정도 가격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1차적 목표가는 11만 원 말씀을 드릴 텐데 11만 원을 돌파했다고 해서 차익 실현이 아니라 어떤 추가적인 또 매수 관점으로 또 봐야 되지 않을까. 그때 그 추가적 매수 관점을 생각할 그 가격이 11만 원이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목표가 10을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9만 원 말씀드립니다. 네. SOIL 지금 시장 상황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그래도 4%, 3%대 이렇게 급등불 켜고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. 자, 머선일이고 KTB 투자증권 여의도 주점에 이성웅 차장과 함께 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